스미프터가 준비하셨는데요. 아주 보기 힘든 또 세계적인 건축물을 소개해 주신다고요? 네, 최근 제주에도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. 그 가운데서도 제일동포 이세 건축가의 작품이 특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. 바로 건축가 이따미 준, 한국 이름으론 유동령인데요. 행복하고 감동적인 건축물 기행, 지금부터 나서 보시죠.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만남,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교감. 여기 아름다운 건축물이 펼쳐 보이는 자연의 시간이 있습니다.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건물, 뾰족한 삼각지붕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. 크리스찬이 아니라 해도 성스러운 공간, 교회가 연상되시나요? 작년에 세워진 작은 교회, 방주교회입니다. 실내 어느 공간에서 내다봐도 물이 보입니다. 바다에 떠다닌 노아의 방주처럼 이 교회는 신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성소인 거죠. 교인들은 물론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작품, 건물 자체가 묵직한 교과서입니다. 인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, 건축물 자체가. 근데 실제로는 자연스러움과 그 자연이 살아있는 건축물이다 보고 있어요. 이 작품의 창조자는 우리의 자연과 아주 친숙한 듯하죠.